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참 비가 무지하게 오더니 아, 그 빗속에서도 이 장미들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 비가 계속 또 오면 이 꽃들이 빨리 져버릴까 봐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아, 흐린 날인데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정말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더니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나가지 않던 감기가 아, 싹 나갈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정말 너무 사랑스럽죠? 가지치기를 많이 해줬더니 이렇게 꽃도 많이 맺혀졌답니다. 꽃도 사람도 피어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장구채를 드디어 이렇게 돌담 밑에다가 이렇게 심어뒀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꼭 로지에서 키워주면 원래 폭풍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꽃이죠. 이렇게 새 꽃대가 올라온 걸 보니까 아, 무사히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 풍로초도 이렇게 소복하니 잘 자라주고 있네요. 돌담에 이렇게 타고 덮고 내려오는 송력국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비 맞은 모습이 너무 싱그럽고 예쁩니다. 얘들의 생명력은 정말 어디까지일까 모를 정도로 정말 애들 칭찬할 만합니다. 여기 이렇게 시작하면 올여름에는 이 바위를 다 덮을 만큼 왕성한 성장세를 보여주거든요. 요런 돌담에는 요런 아이들 심어두면 얘들 돌을 덮고 내려오면서 완벽한 인테리어가 되겠죠. 월동 잘하고 여기 작은 아이가 이렇게 싱싱하게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오래 피워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잘 자라주고 꽃도 피워주고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주는 아이들이야말로 정말 고맙고 예쁜 아이들이죠. 아, 이 손바닥 선인자. 아, 정말로 진짜 제가 기대가 되는 아이들인데요. 아, 꽃 맺은 것좀 보세요. 요한 손바닥에 꽃이 몇 개나 맺혔을까요? 한 10개 정도씩 다 꽃이 붙어 있네요. 이렇게 새 손도, 새 손바닥도 이렇게 나란히 너무 예쁘게 붙여주고요. 꽃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이잖아요. 연노랑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드레스 느낌, 그런 느낌의 꽃을 보여주는 진짜 예쁜, 기특한 아이들이에요. 이 담장 사이에서 월동하고 하나도 쪼그라들지 않고 수분을 말리지 않고 이 아이들이 겨울을 났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이 아이들을 제재를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성장세가 굉장합니다. 제가 손바닥 두 개를 아래 위로 올려놨는데요. 이렇게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커집니다. 이 보통 선인장들이 월동할 때는 자기 몸에 수분을 다 빼고 쪼글쪼글한 상태로 월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렇게 싱싱한 모습으로 월동을 했답니다. 꽃 피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비에 젖은 매발톱 좀 보세요. 이 색감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한 나무만 요렇게 핑크색. 제가 선물 장미 삽목한 거 여기 정원에 심었는데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있거든요. 선물 장미 삽목 한번 해보세요. 꽃들이 참 예쁘잖아요. 생지황 꽃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 꽃은 지가 없거든요. 꽃이 졌는데도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꽃받침이. 비에 맞은 빗방울 맺힌 모습들이 너무 싱그럽고 좋네요. 이 아이는 꽃이 노랗게 피는 그 아이죠. 그러면 걸음이 좋았는지 엄청 성장세가 대단합니다. 원추리 꽃 피면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분홍 낯달맞이 이 연약한 아이들이 이 걸음이 거의 없는 곳에는 이렇게 키가 작거든요. 이 아이들은 걸음하면 안 됩니다. 비 맞아서 무거워서 고개를 푹푹 숙이고 있는데요. 뽑아내도 얘들의 번식력은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향기가 달콤한 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 비바람 와중에도 이렇게 노란 꽃을 예쁘게 아직 떨어뜨리지도 않고 아직 한참은 더 피워줄 것 같은 그런 기세로 견디고 있네요. 애니시다입니다. 이 안개꽃은 한 포트 정도 사다가 초봄에 키우기 시작하면 정말 여름 내도록 예쁜 꽃 볼 수 있거든요. 잘 번식도 잘하고 해서 이 아이 한번 키워볼 만합니다. 분홍 낯달맞이 보세요. 비 맞아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푹푹 숙이고 있습니다. 예쁜데 너무 흔하면 귀함을 모릅니다. 이렇게 사이에 담장 사이에 하나씩 피어있는 분홍 낯달맞이가 더 이뻐 보입니다. 이거 사계국화 하늘하늘 예쁘죠. 마가렛도 예쁘고요. 이거 청한 색감이 참 순수해 보이고 예쁘죠. 비를 너무 맞아서 입장도 많이 떨구지만 꽃잎도 많이 지고 없지만 또 나름대로 또 하늘하늘하니 예쁜 것 같아요. 이 꽃은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제 월동하고 꽃을 엄청 올려줬는데 비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많이 졌어도 그래도 예쁩니다. 하늘하늘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여기 길가에 분홍 낯달맞이를 한두 개씩 옮겨 놨었거든요. 작년에 엄청 여기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 꽃들이 이렇게 번식을 해서 이렇게 꽃길을 만들었답니다. 이런 길에는 분홍 낯달맞이 심어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키도 많이 안 크고 예쁘고 사랑받고. 이제 철쭉이 만개한 철쭉이 이제 비를 너무 맞아서 떨어지기가 싫은데 빨리 떨어질 것 같습니다. 페추니아들이 비를 엄청 맞았잖아요. 꽃잎들이 막 짓물을 정도로 맞았는데 요 밑에다가 마사를 좀 해주면 좋아요. 요게 밑에 데이는 부분이 물릴 수 있거든요. 오늘 그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무거워서 이렇게 축축 쳐져 있어요. 꽃은 많이 달렸고 무겁고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꽃이 이렇게 많이 맺혔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꽃이 많이 맺혔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이 목마가렛은 꽃이 좀 더 많이 올려줬네요. 비를 흠뻑 맞고. 오늘 잠깐 와서 꽃진 거 따주고 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네요. 지금 너무 예쁘겠죠? 요 꽃들이 다 피면. 와인컵 지성이 좀 보세요. 너무 사랑스럽게 꽃을 얼마나 많이 피워줬는지 작년에 포트로 샀는데 두 폭이라고 제가 따로 심어줬잖아요. 이렇게 꽃을 많이 달아주네요.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우리 팝콘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봐도 봐도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마사를 조금 보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필 수 있을까요? 정말 기특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큰 분에 이렇게 분갈이 해줬더니 이렇게 세력이 좋네요. 며칠 만에 이 노란 장미가 활짝 폈습니다. 제가 쇼츠에도 올렸지만 얘가 너무 만개를 해서 이 아이는 그냥 송이 장미고 첫 부분에 그 아이는 줄 장미 종류거든요.
이 노란색이 너무 예쁩니다. 물방울 먹은 모습 너무 예쁘죠? 이렇게 시간은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미에서 시작해서 장미로 끝내겠습니다. 정말 세상 예쁩니다. 향기도 좋아요. 이 넝쿨 장미도 올해는 유난히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많이 잘라낸 덕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장미가 피면 훨씬 화려하고 이쁠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